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지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이미 타이밍이 너무 늦어버렸지만 안 찍고 넘어가기에는 조금 너무 아쉽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2023년에 진짜 찐탱구리로 너무너무 잘 썼던 이 제품들은 진짜 재구매, 재구매, 재구매를 몇 번이고 했던 제품들이고 진짜 올리브영 어플 봤을 때 제일 많이 구매한 제품들 거의 매일매일 사용하거나 진짜 없으면 손 떨리는 그런 제품들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갑자기 뷰티 제품인데 웬 텀블러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잠시 커피를 제 영상을 조금 오래 보신 분들이면은 항상 이 초록색 텀블러 볼수 있었을 텐데 2022년에 생일 선물을 받아서 지금까지 거의 매일매일 쓰고 있는 바로 킨토의 텀블러인데요. 이거는 뷰티 제품이랑은 사실 상관이 없는데 제가 항상 이 텀블러를 뭐 브이로그에서도 자주 나오고 이런 영상을 찍을 때도 항상 뭘 마시면서 하다 보니까 이 텀블러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작년 한해 동안에도 그 텀블러 어디 거예요? 라는 질문 너무 많았어서 이거 찍는 김에 또 커피 마시는 김에 한번 여러분한테 정보를 드리려고 보여드립니다. 집에 텀블러가 되게 많은데 이것만 들고 다니는 이유는 일단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게 너무 편해요. 손잡이 없이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들고 다니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이 손잡이가 있는 게 너무 편하고 보통 텀블러를 이렇게 열면 다른 텀블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뚜껑이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스테인리스가 되어 있는? 이건 중간 뚜껑이고, 이 손잡이 뚜껑을 이렇게 열어보면,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에 내용물, 뭐 얼음이나 이런 거를 한번 이렇게 했을 때 막아주는 마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서 이걸로 마시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마실 때 얼음들이 앞으로 쏠리는데, 이거는 얼음이 바로 나한테 닿지 않게 되어 있는? 운동 갈 때도 들고 다니고, 촬영할 때도 여기에다가 커피나 물 넣어서 마시고, 요거를 꼭 소개를 시켜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요 킨토의 텀블러 완전 추천드립니다. 이제 뷰티 제품들을 보여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 짜잔 바로 디어클레어스의 미드나잇 블루 유스 액티베이팅 드롭이라는 제품인데요. 화장대에서 제가 잘 쓰는 제품들 소개할 때 잠깐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제대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이게 제가 사용한 지는 몇 년이 됐고 어떨 때 줬냐면 제가 그 영상에서도 짧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수부지 피부에다가 약간 호르몬성 트러블이 조금 올라오는 피부고 그리고 특히 생리전이 되면 여기 특히 팔자주름이랑 이턱 입가 쪽 이렇게 붉게 반점처럼 해서 뒤집어져요. 근데 그거를 좀 초장에 안 잡고 내버려 두면 계속 번져서 되게 심하게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생리전이 되면 피부결이 갑자기 엄청 거칠어지면서 모든 스킨케어 다 뱉어내고 진짜 완전 완전 예민한 피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생리전 스킨케어를 신경 써줘야 되는데 처음에 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는 잘 몰랐어요. 몇 개월 썼을 때만 해도 이 제품 때문인지 잘 모르다가 이게 올리브영에는 판매를 안 하는 제품이라서 한번 구매를 할때 온라인에서 좀 여러 개 쟁여놓고 써야 되는 살짝 그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얘가 이제 다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걸 안 썼어. 그랬더니 안쓴 생리 주기 때 피부가 다시 또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뭔가 피부가 좀 많이 안정화가 됐나 보다 해서 안 뒤집어지는 줄 알았는데 이걸 안 쓰자마자 또 바로 반점처럼 이렇게 뒤집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얘 때문인가 해가지고 다시 얘를 구매해서 써보니까 다음 생리 주기에 때 얘를 썼을 때는 안 뒤집어지고 평온하게 지나가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물처럼 주룩 흐르는 제형에다가 뭔가 세럼이라기에는 뭔가 점성 같은 것도 아예 없고 수분을 좀잘 채워주는 느낌이라서 그냥 있으니까 계속 써봐야겠다 하고 써본 거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리 전에 뒤집어질랑 말랑 할때딱 써주면 안 뒤집어지고 완전히 이렇게 진정이 돼서 지나갈 수 있다. 늘 쟁여놓고 쓰는 제품으로 요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단점이 있어요. 이것만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제가 수부지인데도 살짝 건조해요. 그렇기 때문에 1차로 얘를 발라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쫀쫀한 그런 세럼을 발라주고 크림을 발라서 마무리하거든요. 좀 스킨처럼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바를 때 금방 흡수되는 편이라서 전 듬뿍듬뿍 바르다 보니까 20ml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진짜 금방 쓴단 말이에요. 살짝 가격대가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이걸 쓸 때마다 그렇게 뭔가 뒤집어지는 게 없어서
완전 잘쓴템으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제 그 다음 제품은요, 요것도 없으면 진짜 손 떨리는 그 제품입니다. 파파레소피 블레미쉬 효소 파우더 클렌저. 다 쓰면 꼭 올리브영에서 꼭 재구매해서 사용하는 제품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성분들은 공감을 하시겠지만 피지 관리를 정말 잘해줘야 돼요. 피지 관리를 잘 안 해주면 바로 좁쌀이 엄청 올라오거든요. 효소로 된 파우더 클렌저인데요, 딥 클렌징을 되게 잘 도와주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헤드가 진짜 잘 올라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걸로 딱 세안을 해주면 그런 화이트헤드가 되게 많이 완화가 돼서, 그래서 이걸로 먼저 피지나 각질 같은 거를 조금 정돈을 해주고 수분을 많이 많이 채워주면 아무래도 좁쌀 트러블이 나는 거를 좀 예방을 할 수가 있어서, 요 효소 파우더 클렌저는 진짜 없으면 계속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그런 제품이라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약간 깨끗한 코를 위해서 제가 늘 사용하는, 이것도 진짜 몇 년째 영상에 등장하는지 모르겠고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 또 그만큼 유명하기도 한 CMP의 안티포어 블랙헤드 퍼펙트 클리어 키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확실하게 알았어요. 저는 블랙헤드보다 화이트헤드가 많이 올라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제 생각에 그냥 저의 뇌피셜인데, 건성이신 분들이 약간 블랙헤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처럼 약간 수부지, 피지가 많으신 분들은 좀 화이트헤드가 많이 올라오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피지들이 올라오면 그때 코팩을 해주는데, 건성이신 분들은 이렇게 안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까맣게 이렇게 되어 있는 블랙헤드가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나한테는 이게 너무 잘 맞는데, 가끔 제 뭐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놀러오면 블랙헤드가 고민이야 하면 이거 한번 해봐 해서 해주면 블랙헤드에는 이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진리의 사바사구나. 그래서 요거는 저처럼 그 블랙헤드 말고 화이트헤드, 그러니까 오돌토돌하게 화이트헤드가 진짜 잘생기는 피부다 하시면은 이건 진짜 무조건 효과 있을 거예요. 100% 효과 있을 건데, 만약에 나는 블랙헤드 때문에 코팩을 찾고 있다 하면은, 블랙헤드는 사실 오일로 롤링한 다음에 클렌저, 이런 효소 클렌저로 닦아내는 게 훨씬 효과적인 걸 제가 이번에 확실히 알았고, 저처럼 바깥으로 뿅뿅뿅 올라오는 그런 화이트헤드가 고민이다 하면은 이거를 무조건 써보세요. 저는 다른 타사 제품들의 팩을 다 써봤는데 얘만한 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화이트헤드에는 얘가 제일 그 뿌리까지 싹 뽑혀서 나오는 느낌이랄까? 제가 이번에 또 기가 막힌 조합을 찾아냈거든요. 제가 어떤 유튜버분 보고 그 튜토리얼대로 했더니 진짜 효과가 좋았어요 라고 했는데, 그분이 누구였는지 헷갈렸었는데 바로 맨지님이었어요. 유튜버 맨지님의 영상을 몇 년 전에 보고 그 방법대로 했는데 너무 효과가 좋았었거든요. 일제를 올려놓은 다음에 랩핑을 하는 거였어요. 랩을 잘라가지고 코팩 위에다가 올려놓고 이제 기다리면 되는 건데, 20분에서 30분 정도까지 올려놔도 자극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사바사니까 또 민감하신 분들은 한 10분 정도만 올려놓은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 샤워를 하고 나서 하는 게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따뜻한 수증기나 물에 좀 불러져 있는 상태로 이 일제를 올려서 코에다가 랩을 딱 씌워놓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면봉으로 이렇게 싹 하면은 진짜 안에 있는 그 뿌리까지 싹 나오는 느낌이라서 너무너무 얘를 잘 쓰는데, 다른 코팩들은 약간 그냥 겉에만 불려주는 그런 느낌이라서 깨끗하게 잘 녹여주는 거는 진짜 얘만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는 면봉을 사용했었는데 요즘은 이걸 씁니다. 제가 올리브영에 가서 요거를 또 구매를 했어요. 이게 일소에 요렇게 되어 있는 긁어내는 거거든요. 일소의 코팩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제가 또 일소의 코팩을 써봤죠. 근데 일소 거는 겉에는 잘 불려줘서 오 대박이다 했는데, 뭔가 안에까지 시원하게 잘 안 나오는 느낌이었단 말이죠. 일소의 이 제품을 가지고 이 CMP 거를 불린 상태에서 요걸로 긁었더니 진짜 완전 거의 아기 궁뎅이 같은 피부로 코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방금도 제가 얘기했지만 화이트헤드일 때 효과가 100% 보장할 수 있고, 블랙헤드에는 효과가 없었다. 요 조합으로 썼을 때 완전 완전 효과를 진짜 많이 봤습니다. 제가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 장미향의 샴푸를 찾아서 약간 정착해서 계속 쓰고 있거든요. 향 유지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로 머리 감으면 향수 뿌린 것처럼 하루 종일 은은하게 장미향이 너무 좋게 나더라고요. 이 논픽션의 로즈페일 샴푸 그리고 컨디셔너예요. 하, 장미향 좋아한다?
그러면 그냥 사세요. 진짜 엄청 고급스러운 장미 향이 나거든요? 코를 찌르거나 머리가 이렇게 아픈 그런 장미 향이 아니고 진짜 기분 좋은 딱그 장미 향이 나는데요. 정석의 장미 향인데 아주 살짝 연유를 섞은 것 같은 그런 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이건 비유를 하는 거예요. 우유보다 살짝 더 크리미한 뭔가 연유를 섞은 것 같은 그런 향입니다. 그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로즈 가데니아였나? 그런 완전 밀키한 로즈는 아니고요. 선명하긴 한데 거기에다가 연유를 한 방울 탄것 같은. 근데 이게 진짜 향기 지속력이 너무 좋아서 저는 깜짝 놀랐고 평생 쓰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향기가 좋아서 꼭 여러분한테 꼭꼭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디바이스를 좀 보여드릴 건데 이것도 작년 한해 동안 너무너무 잘 쓰고 이미 사실 너무 유명해서 좀 가져올까 말까 고민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영상에서는 좀한 번도 보여드린 적 없는 것 같아가지고 초점 잘 맞고 있는 거 맞아?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이 메디큐브의 정확한 풀네임이 뭐지? 원래 있던 9버전 모델이고 이게 최근에 나온 프로예요. 요거는 제가 제돈 주고 사서 진짜 아주 너무 잘 쓰고 있었고 작년 봄쯤에 사가지고 진짜 진짜 잘 쓰고 있었고 요거는 2주 전인가? 브랜드로부터 제공을 받은 제품이긴 하지만 요거 두개 어떻게 다른지 조금 설명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얘가 부스터 힐러고 얘가 부스터 프로네요. 정확한 제품명이. 제가 이거를 진짜 확실하게 효과를 봤다고 생각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작년 한 5월, 6월쯤 초여름부터 여름까지 제 영상을 한번 보시면 제가 계속 이런 말을 합니다. 이사 오고 이탈리아 다녀온 후로 피부결이 갑자기 너무 이상해져서 뭘 해도 피부가 너무 건조하고 너무 푸석푸석하고 뭘 해도 낫지가 않는다. 여기 이사 오고 나서 이 집이 너무 건조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씻고만 나오면 갑자기 피부가 모든 수분과 유분을 다 빼앗긴 것처럼 너무 푸석한 거예요. 이사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전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탈리아까지 제가 다 갔다 왔는데 제가 뭐 샤워기 필터나 이런 걸안 챙겨갔었어요. 거기서 물 때문에 뒤집어진 건지 모르겠는데 피부가 엄청 거칠어지고 생리 전에 피부가 뒤집어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피부 전체, 피부결 자체가 사포처럼 진짜 거칠어. 그리고 세안만 해도 너무 따갑고 아프고 너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피부과에서 약도 먹고 연고 같은 것도 처방받아서 바르고 그 집에 있는 모든 그 샤워기 필터를 다 달았어요. 세면대에도 필터를 달아가지고 이게 진짜 물 때문인가 싶어서 한동안은 계속 그 정수물로 마시는 식수로 세안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도 피부가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피부가 뒤집어져도 2주 정도면 제가 이렇게 관리를 하면 금방 돌아왔는데 너무 심각한 거예요. 별의별 방법들을 다 써봤어요. 그 리쥬란 힐러라고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스킨 부스터 시술이 또 있거든요. 그것도 그때부터 받기 시작했어. 피부가 워낙 이게 돌아오질 않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별의별 거를 다 했는데도 안 돌아오니까 그냥 내 피부 타입이 조금 바뀌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던 와중에 제가 요거를 기초 제품들을 잘 흡수시켜준다고 해서 사실 그런 피부염 때문에 산건 아니고 스킨케어 잘 흡수시키는 디바이스다 해서 그냥 샀어요. 그냥 샀는데 웬걸? 요거를 쓰자마자 제가 말한 그 피부 거칠고 피부결이 푸석푸석했던 그게 싹 잡히는 거예요. 진짜 쓰자마자, 쓰고 한 하루 이틀 지나자마자 그게 원래대로 돌아왔어. 아니, 이렇게 될수 있다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약간 회복기를 거치면서 제가 관리를 조금씩 이렇게 쌓아서 한 것도 있겠지만 요거를 딱 쓰고 나서 눈에 띄게 효과가 바로 보였기 때문에 이게 진짜 효과가 있구나 싶었던 거죠. 세럼 바르고 요걸로 항상 이렇게 흡수를 시켜주는 용도로 썼거든요. 손으로 흡수시키는 거랑은 또 완전 다르게 피부에서 반딱반딱하게 광이 나게끔 얘가 잘 흡수를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뒤집어진 피부를 얘가 구제를 해줬기 때문에 진짜 너무 잘 쓰고 있었는데 프로가 또 나왔다는 거예요. 브랜드에서 또 감사하게 기기를 제공을 해주셨는데 요거랑 요거랑 다른 점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확실히 이 부스터 힐러가 기기 자체가 가볍긴 해요. 근데 대신에 요 앞에 여기 있죠?
이 면적 자체가 얘가 확실히 더 조그매서 요거는 조금 살짝 더 크다 보니까 사용할 때 금방금방 이렇게 몇번안 해도 얼굴을 얘가 지나가 주니까 그 점이 일단 좀 편했고, 그리고 이거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기능이 한꺼번에 모아져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기를 살 필요 없이 한 대로 쓸수 있는 점이 좋긴 한데, 사실 저는 아직까지 여기에 있는 다른 모드, 뭐 에어샷이나 뭐 여러 가지 모드가 또 있더라고요. 그거는 아직 효과가 눈에 띄게, 이 부스터 힐러는 진짜 딱 쓰자마자 바로 효과가 눈에 보여서 그건 너무 좋다 싶었는데, 다른 모드는 아직 눈에 띄는 효과는 사실 잘못 느낀 것 같다. 그것만 가지고 이걸 추천하긴 어렵지만, 이 부스터 모드 저는 너무 저한테 잘 맞아가지고 피부가 너무 푸석푸석하고 결 때문에 고민이시면 이거 한번 써보시는 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제 메이크업 영상에 진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너무 많이 써서 민망한 바로 그 팔레트, 클리오 쉐이드 앤 섀도우 팔레트 01 섀도우 갤러리. 이 팔레트로 메이크업을 할 때마다 너무 제 톤과 완전 찰떡인 거예요. 그냥 그날 뭔가 메이크업이 다 마음에 들고 항상 뭔가 안정감이 느껴지는, 군더더기 없이 정말 다잘쓸수 있는 그런 컬러들이고, 그냥 단점이 없어 얘는. 음영 컬러도 들어가 있고 베이스 컬러도 들어가 있고, 이걸로 브로우도 그리고요, 아이라인 푸는 용으로 이런 진한 컬러도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 여기 펄도 있고, 그눈 앞머리나 하이라이터용 주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진짜 만능이야. 그래서 해외 갈 때도 요거 딱 하나만 챙겨가서 쓰고, 거의 1년 내내 제 메이크업 영상에 오늘 이걸 또쓸 건데요. 근데 이것보다 마음에 드는 팔레트가 없는 거지. 요즘에는 제가 좀 여러 가지 팔레트를 써보느라고 얘가 안 나오긴 했는데, 단연코 넘버원 팔레트를 뽑아봐라 하면은 저는 무조건 요거. 제가 이렇게 팔레트에 힙펜을 보이게끔 써본 거는 이게 처음이에요. 진짜 나는 뭐 여러 가지 사는 것도 귀찮고 팔레트 하나 사서 뽕 뽑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아무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 이거 좋다고 한 번도 얘기를 제대로 영업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진짜 없으면 안 되는 제일 첫 번째 아이템이거든요. 바로 이 비바이 바닐라의 스머지 아웃 디테일 브로우 펜슬 02 애쉬 그레이 컬러예요. 제 눈썹이 요 앞에는 괜찮은데 여기 뒤에 갈수록 흐릿하게 나 있는 편이라서 이 뒤에 눈썹이 없는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쌩얼일 때도 브로우를 자주 그리거든요. 눈썹이 흐릿하면 조금 그 관상학적으로 관상학적으로 안 좋다 그래가지고 눈썹을 항상 꼭 그리고 다녀요. 외출을 할 때, 뭐 운동 갈 때나 뭐 어디 잠깐 나갈 때도 눈썹은 꼭 그린단 말이지. 그냥 어떤 피부 상태임에도 다잘 그려져요. 엄청 너무 진하게 발색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너무 연하게 발색되면 그린 그 티가 안 나잖아요. 근데 얘는 엄청 부드럽게 발색되는데 막 자연스럽지 못하게 발색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내 눈썹처럼 그려지는 그런 브로우 펜슬이거든요. 딱 붉은기가 없는 완전 애쉬 그레이 컬러라서 그림자 색깔로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얘를 진짜 완전 다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얘로 이렇게 애교살 그림자도 넣어줄 때이 컬러가 진짜 완전 좋고요. 이 삼각존 요걸 해도 진짜 자연스럽고요. 코 쉐이딩까지. 이게 컬러가 딱 그림자 주기 좋은 컬러라서 진짜 너무너무 잘 쓰고 있고, 이거는 제가 아마 만약에 메이크업 영상에 제가 이걸로 안 그렸다 그러면 그거는 어떤 거냐? 이거를 제가 어디 갈 때마다 들고 다녀서 가방에 있어서 제 눈에 안 보여서 아마 다른 걸 썼을 거예요. 그 정도로 강추하는, 진짜 강력 추천하는 그런 브로우 제품입니다. 이걸 아마 써보시면 아, 왜 좋다고 했는지 아실 거예요. 고정력이 되게 좋아. 민낯일 때도 이걸로 브로우를 그린다 했잖아요. 샤워를 할때 이렇게 물을 뿌리고 이렇게 얼굴에 해도 이렇게 빡빡 문지르지 않는 이상 잘안 지워져. 진짜 너무 신기해. 근데 부드럽게 그려져. 이거는 진짜 단종되거나 하면은 나 너무 큰일 날것 같아.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피부는 수부지인데 몸은 진짜 건조하거든요. 바디로션을 잘안 썼어요. 아무리 촉촉한 걸 발랐다고 해도 너무 끈적거리거나 땀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바디로션 잘안 바르게 됐었거든요.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바르기 시작했는데 완전 아기 살결처럼 만들어주는 조합을 알게 돼서 요즘 꼭 발랐던 것 같아요.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 일리윤 MD 레드 이치 케어 크림. 너무 건조해서 피부가 완전 가려우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가려움 개선 기능성이 있는 소화과 테스트까지 마친 그런 제품인데 이것만 바르면 너무 끈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바르고 나니까 괜찮았냐면 이거는 바이레도의 사실 이게 바디로션이 아니라 핸드로션이거든요. 얘가 좀 가벼워서 그런지 몸에 바르면 하나도 끈적거리는 느낌이 없이 쏙 흡수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굳이 이게 아니어도 돼요. 그냥 이게 향기가 좋아서 이걸 쓰긴 하는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조합이 좀 이것처럼 몸에 끈적임이 없이 발리는 수분감이 있는 바디로션들이 있거든요. 존슨즌 베이비로션이 약간 그렇게 끈적거리지 않고 쏙 흡수되고 그리고 레이비의 사냥류 로션. 끈적거림이 없이 쏙 흡수되는 약간 그런 제형이에요. 그걸 1차적으로 바르고 나서 특히나 더 건조한 부분에 요거를 바르는 거죠. 요거를 한번더 덧바르면 진짜 그냥 이것만 발랐을 때 느낌이랑 다르고 이것만 단독으로 바르면 또 그런 느낌이 안 나. 같이 바르고 나서 딱 흡수를 시키고 나면 세상 그렇게 부드러운 피부가 될 수가 없어요. 진짜 계속 제 몸을 만지게 된다니까요. 너무 부드러워서 계속 뭔가 만지게 돼. 요 조합을 한번 추천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마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면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많아서 마이크를 안 켜고 찍었어. 지금 해가 지고 있어가지고 얼른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은 바로 이 바이오일보의 프로바이오 덤 타이트닝 콜라겐 크림. 이거 제가 그 브이로그 영상에서도 짧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저는 원래 크림을 이렇게 몇 병을 비우고 막 재구매해서 써본 게 이게 처음이거든요. 근데 저처럼 수부지이신 분들이 무거운 크림을 바를 수는 없는데 뭔가 탄력 크림이나 콜라겐 크림을 찾고 있다 하시면 이거 완전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게 진짜 수분 크림 같은 제형에 안에 콜라겐 캡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형은 가벼운데 뭔가 피부에 올렸을 때 답답하지 않고 가벼우면서도 되게 쫀득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거의 한세통 넘게 지금 이걸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잘 쓰고 있고 너무 좋아하는 그런 크림입니다. 이 바이오일보 제일 유명한 조금 무거운 제형의 크림이 있거든요. 그거랑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수분크림 같은 제형의 그런 크림이에요. 수부지이신 분들 완전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제 메이크업 영상에 진짜 1년 내내 빠지지 않고 나왔던 제품입니다. 바로 클리오의 프리즘 하이라이터 01 골드시어. 제가 최근에 무지개 맨션 하이라이터에 또 빠져가지고 한동안은 약간 그거를 계속 썼었는데 요거는 다시 딱 써보니까 아, 진짜 이만한 거를 찾을 수가 없다. 광을 이렇게 뿜하게 만들어주면서도 인위적이지도 않고 이거를 쓰면 항상 하이라이터 뭐 쓰셨어요? 라고 꼭 질문을 꼭 받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국내 제품들 중에 이만한 거를 아직까지는 찾기 힘들다. 제가 이거 진짜 몇 년째 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거의 1년 내내 제 영상에 등장해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품이라 가지고 와봤습니다. 다음은 펜슬들을 두개 보여드릴 건데 이것도 아마 제 영상 많이 보셨으면 이미 다들 아실 이거는 더샘 컨실러 펜슬. 이건 사실 뭐 너무너무 유명하잖아요. 밖에 수정 화장할 때꼭이 컨실러 펜슬을 들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세한 잡티를 가리기에 너무 좋고 저는 특히 막 그런 잡티들이 많아서 그냥 이걸로 이렇게 콕콕콕 해주면 내 잡티 어디 갔지? 이렇게 다 없어지는 진짜 컨실러 펜슬 중에는 더샘이 진짜 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이거는 진짜 없으면 불안한 그런 제품입니다. 뭐 너무 워낙 유명해서 하지만 저의 찐템이라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또 하나의 펜슬. 저의 또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거예요. 바로 이 나타샤 디노나의 립 펜슬인데요. 아, 때는 바야흐로 몇년 전이었지? 이거를 제가 아마 한 4년 전인가? 미국 여행을 갔을 때 그때 세포라에서 샀던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그 K뷰티에서 립 펜슬이 없었을 때예요. 외길 인생, 펜슬의 외길 인생을 걸어오고 있었는데, 뭐 지금이야 뭐 국내에도 펜슬이 진짜 많이 나오고 립 펜슬 약간 대란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때는 한국에 립 펜슬이 없었을 때라서 그때 세포라에서 요거를 사다가 썼었거든요. 정말 다양한 이제 국내 해외 펜슬을 많이 써봤지만 이것만큼 뭔가 스무스하게 잘 발리면서 립의 끝까지 살아남는, 결국에는 돌고 돌아 다시 나타샤 디노나다. 한국에서 계속 품절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해외 갈 때마다 눈에 보이면 쟁여오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제 영상에서 진짜 많이 보셨죠? 몇년 전부터. 이게 없으면 손 떨립니다. 지속력이 진짜 좋아요. 어느 정도냐면 이립 라이너만 남을 정도. 그리고 이 컬러가 제가 쓰는 컬러가 칼라? 칼라라는 컬러인데 이걸 바르고 이렇게 블렌딩을 해주면 제 입술색이랑 너무 잘 맞거든요. 진짜 없으면 안될 저의 꿀템.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아, 마지막이 아니다. 이거. 여러분, 정수리. 저 오늘 빽빽하죠? 꽉차 있죠? 바로 요겁니다. 요거 사세요, 여러분. 라라츄의 헤어 쿠션 내추럴 블랙. 이거 제가 키츠 샵에서 메이크업 받을 때그 윤정 선생님이 요거를 이렇게 마지막에 요걸로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제가 원래는 그 이렇게 팡팡이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되게 잘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사실 여기 그 헤어라인 부분에 그거를 쓰면 괜찮았어. 이 정수리는 사실 그걸로 잘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대박입니다. 쿠션처럼 돼 있어요. 요렇게 돼 있고 이렇게 퍼프가 들어 있어. 요거를 이렇게 살짝 묻혀가지고 이거를 바를 때 그냥 이렇게 톡톡 바르면 안 되고요. 살짝 찍은 다음에 이렇게 문질러야 돼. 한번 톡 찍고 문질러. 톡 찍고 문질러. 이렇게 발라주면요. 이렇게 빽빽한 빈틈이 없는 정수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 항상 정수리가 제가 굉장히 빽빽하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 탈색으로 여기 위에 뚜껑이 다 끊어지고 나서 이 끊어지면서 약간 숱도 많이 끊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애 처음으로 정수리가 되게 휑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죠. 그런 고민을 이 라라추가 해결해줬다. 요거는 이렇게 발색을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발색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진짜 좋은 게 방수가 돼요, 여러분. 그냥 물에 안 지워져 잘. 아무튼 저처럼 정수리를 커버하고 싶으신 분들 강추드립니다. 이것도 너무너무 유명한 제품이긴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립밤을 써봤을 때 이만한 게 없었다. 바로 이 에뛰드의 진저 슈가. 이거는 이미 유명해서 다들 너무 잘 아시죠? 원래 아리따움 제품이었잖아요. 근데 에뛰드에서 다시 출시된 거 다들 아시죠, 여러분? 이 단지형이 사실 제일 좋거든요. 엄청 끈적거리는 그런 제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손에 묻는 거 싫다 할 때는, 귀찮다 할 때는 이런 튜브형으로 요즘 써주고 있거든요. 살짝 조금 더 라이트한 느낌이긴 한데 이것도 효과가 똑같습니다. 요즘에는 어떻냐면 크고 두꺼운 각질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거는 웬만한 립밤으로는 불려지지가 않더라고. 잘때 두껍게 바르고 다음날 아침에 물티슈로 싹 하면은 진짜 매끈 끈한, 주름 하나 없는 그런 입술이 됩니다. 각질을 싹다 조져주는 그런 제품이고, 이미 너무 유명해서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립밤은 진짜 이게 짜세다. 없으면 손 떨리는 제품이라서 이것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 그 와중에 이거 보세요. 제가 지금 물티슈로 이거를 지우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립 펜슬 안 지워지는 거 보이시죠? 진짜 세게 빡 문질러야 그나마 조금 지워지고, 이 헤어 쿠션도 지금 살짝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막 이렇게 빨개질 때까지 하지 않는 이상 이두 가지가 지속력이 대박입니다. 갑자기 어두워졌어. 아무튼 여러분, 너무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저의 2023년 정말 꿀템으로 너무너무 잘쓴 저의 찐텐구리 아이템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너무 유명한 제품들이라서 사실. 아무튼 저의 이런 찐템들 또 기회가 된다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밤이 돼가지고 얼른 끊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